나마스테. 네,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? 네, 요즘 비가 많이 와서 어떠신지 모르겠어요. 아무래도 우리 어르신들은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많이 오면 좀 몸이 찌뿌둥하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조금 몸이 무거워서 힘드실 텐데 오늘 준비한 영상이 아침에 일어나실 때 눈을 뜨셨을 때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한 10분 정도라도 요가 동작 하시고 일어나시면 훨씬 더 몸이 개운하시고 또 하루가 편안해지실 거예요. 관절이 뻣뻣하고 또 근육이 많이 뭉치고 굳었기 때문에 퇴행성으로 인해 아침에 일어나시면 더욱 몸이 무겁고 뻣뻣해서 이렇게 한 번에 일어나기 힘들어 하시는 어르신들 많으시거든요. 밤새 굳었던 몸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굳은 관절을 좀 부드럽게 이완할 수 있도록 잠에서 깼을 때 아침에 일어날 때 하는 동작을 준비해 봤는데 아침에 생각이 나시면 눈 뜨셨을 때 영상을 재생하셔서 아침에 눈 뜨시자마자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 누워서 동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매트에 눕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편하게 집에서 잠자리에 이불이나 침대에서 하시면 됩니다. 자, 먼저 잠에서 깨어나셔서 눈을 뜨시면 벌떡 일어나시진 않으시죠?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자 그대로 눈을 뜨셨다면 손가락, 발가락, 꼼지락 움직여주세요. 자, 이제 내가 아침에 눈을 떴다 일어났다 하는 신호를 우리 손끝, 발끝, 몸에서 먼 부분까지 좀 알아차릴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주세요. 자, 다리도 툭툭툭 털어주시고 좌우로도 왔다 갔다 해줍니다. 자, 우리 팔꿈치 세우셔서 손목도 털어주시고 자, 두 손 툭 떨구시고 베개는 그대로 받친 채로 가세요. 자, 어깨 편하게 내려주시고요. 고개도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셔서 우리 뒷목 긴장도 조금 풀어내주시고 자, 편하게 호흡도 해주세요. 숨 마시고 천천히 내쉬어줍니다. 자, 두 손을 가슴 앞에 깍지 껴낼게요. 자, 깍지 껴내셔서 우리 기지개를 켜줍니다. 자, 두 다리도 살짝 붙여주시고요. 발끝과 손끝이 멀어지게. 자, 기지개 너무 과하게는 하지 않을게요. 아직 몸이 굳어져 있는 상태라 너무 과하게 쭉, 온 힘을 다해 늘리시면 근육통 오실 수도 있고 또 오히려 더 불편해질 수 있으시거든요. 그냥 편안하게 몸을 조금 늘린다는 느낌으로 쭉 뻗어내시되 복부는 당겨오세요. 배꼽은 등 쪽으로 힘을 살짝 풀었다가 이제 뒤꿈치를 밀어내셔서 한 번 더 기지개 내 몸을 길게 쭉 온몸이 순환될 수 있도록 기지개 한번 시원하게 켜내셨다가 힘을 툭 풀어둡니다. 자, 우리 그 상태에서 두 다리를 오른쪽으로 걸어가실 거예요. 자, 뒤꿈치로 걸어갈 수 있는 만큼 가시는데 엉덩이와 골반, 내 허리는 그대로 계신 채로 다리만 걸어가셔서 자, 괜찮다면 오른발목 위에 왼발목을 툭 겹쳐서 올려둘게요. 자, 우리 양팔은 이렇게 머리 위에서 양팔꿈치를 잡아주시는데 자, 팔꿈치 잡기 불편하시면 어깨가 불편하시면 손을 잡으셔도 되시고 또 양 손목을 서로 잡으셔도 되세요. 자, 편하게 팔꿈치를 잡아주셨다면 우리 허리, 엉덩이, 골반은 그대로 두시고 상체 꼼지락 다리가 갔던 방향 오른쪽으로 이동해 주세요. 자, 이렇게 갈 수 있는 만큼 가시면 우리 왼쪽 옆구리와 발끝부터 쭉 길어지죠. 모양이 바나나 모양 같다고 해서 바나나 자세라고 이름이 붙여진 건데 우리 바나나 모양 아시죠? 옆쪽이 곡선으로 길게 쭉 늘어날 수 있도록 힘을 툭 푸시고 왼쪽 어깨가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. 어깨에 힘을 툭 푸시고 고개는 편하게 오른 방향으로 툭 떨구세요. 그리고 호흡을 합니다. 자, 숨 마시고 우리 왼쪽 옆구리가 열리겠죠? 왼쪽 갈비뼈 사이사이가 더 멀어질 수 있도록 마시고 내쉽니다. 자, 오른쪽 옆구리는 반대로 꽉 좁혀집니다.
다시 숨 마시고 열려있는 우리 왼쪽 옆구리와 갈비뼈 사이 왼쪽 골반 겨드랑이 쪽으로 마셨다가 내쉬고 힘 풀어서 툭 왼쪽 옆선이 길어지게 한 번 더 마시고 내셔주세요. 네, 그대로 이제 다리 풀어서 정면으로 돌아오셨다가 반대쪽 가실 거예요. 이제 왼쪽으로 걸어가겠죠? 왼쪽으로 걸어가셔서 자, 우리 골반과 허리는 그대로 두시고 오른발목, 왼발목 위에 툭 걸쳐주세요. 자, 그리고 이제 상체도 따라갑니다. 꼼지락, 꼼지락. 왼쪽으로 갈 수 있는 만큼 가셔서 힘을 툭 풀면 이제 내 오른쪽 옆선이 길어지겠죠? 오른쪽 옆선 바나나 모양처럼 내 모양을 만드시고 몸을 예 바나나 모양 만드셔서 힘을 툭 푸세요. 자 이제 오른쪽 어깨가 불편합니다. 오른쪽 어깨에 힘을 툭 푸시고 시선은 예 왼쪽으로 같이 따라가셔서 이제 열려있는 내 오른쪽 옆구리로 호흡합니다. 숨 마시고 내쉬고 자 우리 오른쪽 갈비뼈 사이사이 골반부터 쭉 길어질 수 있도록 다시 마시고 내쉬고 어깨 편하게 바닥에 두시고요. 다시 한 호흡 더 마시고 내쉬어주세요. 후. 자 돌아가실 때 천천히 한 발 한 발 상체도 돌아가셔서 우리 발끝 보셔서 먼저 똑바로 누워져 있는지 확인합니다. 다시 한번 고개 좌우로 도리도리 해주시고요. 자 우리 그대로 오른 무릎을 당겨 올게요. 오른 허벅지 복부 쪽으로 후 당겨 옵니다. 이제 왼무릎도 접어서 같이 당겨 올게요. 한 다리씩 먼저 끌어오셔서 오른 무릎, 왼 허벅지, 오른 허벅지, 복부 쪽으로 당겨 오시는데 자 엉덩이가 번쩍 들리지 않도록 한 번 더 내려두시고요. 베개 받치셔서 어깨 끌어놔주시고 턱끝은 좀 당겨주세요. 숨 마시고 내쉽니다. 후 배꼽만 등 쪽으로 당겨 올게요. 허벅지 과하게 끌어오지 않습니다. 다시 마시고 내쉬어주세요. 후. 네, 그대로 우리 한 손 이렇게 무릎을 잡으실 거예요. 무릎을 잡으셔서 두 무릎을 바깥쪽, 아래쪽 무릎으로 바깥쪽으로 크게 원을 그려내셔서 우리 뻐근했던 골반과 고관절도 좀 풀어질 수 있도록 무릎으로 크게 원을 돌립니다. 무릎으로 원을 돌리지만 자, 느낌은 우리 골반과 고관절에 집중하셔서 골반과 고관절이 조금 편안해질 수 있도록 바깥쪽으로 돌리셨다가 반대로도 돌리실 거예요. 자, 반대로는 아래로 먼저 가셨다가 바깥쪽으로 돌려서 몸쪽으로 가져오시면 되세요. 우리 돌렸던 거 반대로도 무릎을 돌려내셔서 한 번 더 골반과 고관절을 풀어내주세요. 자, 편하게 돌려주시고 한 번 더 돌려줍니다. 자, 다시 두 다리 꼭 끌어안으셔서 허벅지 복부 쪽으로 한 번 더 후 당겨오세요. 자, 이제는 두 발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두실 거고요. 오른 발목을 왼 무릎 위에 이렇게 허벅지 바깥쪽에 툭 걸쳐주세요. 자, 왼발 바닥에서 떼줄게요. 자, 오른손 오른 다리 사이로 넣으시고요. 왼손 왼팔 쭉 뻗어서 왼 무릎을 잡아주시는데 자, 어깨 힘들어 가시고 불편하시면 허벅지 안쪽 잡으셔도 됩니다. 편한 곳 허벅지나 무릎 앞쪽을 잡아내시고 자, 우리 오른 무릎 자꾸 가슴 쪽으로 당겨지려고 합니다. 앞쪽이나 천정 방향으로 조금 밀어내듯이 보내주고 자 왼무릎 앞에 깍지 껴내셔서 숨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지그시 왼무릎을 내 왼쪽 가슴 쪽으로 당겨 올게요. 자 이렇게 쭉 당겨주시면 내 오른쪽 엉덩이 뒤쪽 또 허벅지 뒤쪽이 쭉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드세요. 그 느낌만 가져가시면 됩니다. 너무 과하게 안 당기셔도 괜찮으세요. 다시 마시면서 힘 풀고 내쉬고 당겨오고 다시 한 호흡 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왼무릎 지그시 가슴 쪽으로 당겨오셔서 오른 엉덩이 뒷선 열어냅니다.
자, 천천히 왼발 바닥, 오른발 내려주시면 발 바꿀게요. 이제 왼발목, 오른무릎, 허벅지 바깥쪽에 툭. 자, 무릎 살짝 앞벽을 향해 밀어내시고 오른발 떼셔서 왼손, 왼다리 사이. 자, 오른무릎을 잡으시는데 힘드시면 허벅지 안쪽 잡으시면 되세요. 자, 마찬가지로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이제 오른 허벅지, 오른무릎, 네, 오른쪽 가슴으로 지그시 당겨 오시면 네, 왼쪽 엉덩이 뒤쪽이 시원하게 열립니다.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도 예, 쭉 스트레칭되고 내쉬는 호흡마다 지그시 오른무릎 가슴 쪽으로 당겨 오시고 한 번 더 마시고 내셔주세요. 네, 쭉 당겨 오셨다가 자, 천천히 오른무릎, 왼무릎 바닥에 두실 거고요. 자, 우리 두 무릎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세요. 좌우로 왔다 갔다. 자, 편하게 한 방향으로 돌아 누울게요. 자, 무릎을 툭 떨구셔서 우리 예, 팔베개를 하세요. 팔베개를 하시고 왼손은 가슴 앞에 짚어두시고 자,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다. 여기서 우리 태아 자세에서 조금 더 머무실 거예요. 코로 숨을 마시고 내쉬고 자, 긴장된 내 몸이 조금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지셨을 거예요. 숨 마시고 천천히 내쉬어줍니다. 자,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도 항상 예, 옆으로 돌아 누우신 채로 벌떡 일어나시면 어지럽습니다. 손을 짚어서 천천히 네, 올라오겠습니다. 올라오셨으면 우리 손목 가볍게 털어주실 거고요. 자, 두 손도 엉덩이 옆에 낮추셔서 어깨 충분히 끌어올리셨다가 바닥으로 툭 떨구세요. 다시 으쓱으쓱 바닥으로 툴썩. 자, 우리 한 번 더 기지개 이제 크게 켜낼게요. 가슴 앞에서 깍지 껴내시고 손바닥 위로 팔꿈치 기옆으로 자, 엉덩이와 무릎은 바닥에 툭 떨구시고요. 우리 기지개 한번 시원하게 켜내세요. 옆구리 길어질 수 있도록 쭉쭉쭉쭉쭉쭉 힘을 툭 풀어서 한 번 더 숨 마시고 내쉬 쉬면서 위로 쭉 끌어올리셔서 자, 괜찮다면 오른쪽으로 상체 살짝 기울여주세요. 왼쪽 옆구리 한 번 더 길게 늘리고 다시 마시면서 돌아왔다가 내쉬면서 왼쪽으로도 기울여줍니다. 다시 제자리 돌아오셔서 마시고 내쉽니다. 한 번 더 기지개 크게 활짝 켜내주시고 자, 우리 깍지 낀 손 풀어내셔서 팔 크게 뒤로 아래로 돌려 낮추시고 편하게 두 손 무릎에 올려둡니다. 어깨 긴장 내려두시고요. 코로 숨 가득 마시고 코나 입으로 시원하게 내쉬세요. 다시 숨 마시고 천천히 내쉬어줍니다. 네, 자리에서 특히 주무시고 일어나실 때 항상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이렇게 한 10분 정도만 꼼지락꼼지락 요가 동작 같이 해주시면 훨씬 더 예, 몸이 개운해지시고요. 하루 생활하시는데 몸이 많이 가벼우실 거예요. 오늘 예,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요.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마스테.